싶은 사연이 있습니다. 그건 개인집인 것 같고요. 우리 집 마당보다 그렇게 넓진 않네요. 국가적인 분명 수준이 좀 있고요. 이건 창고인가요? 조금 선선한 편이고 아직은 덥진 않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집을 수선을 한 것 같아요. 저렇게 뒷마당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. 좋네요. 뒷마당은 햇볕이 붉지 않을 때도 쓰면 되고, 뒷마당은 해가 지면 또 쓰면 됩니다.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. 집이 너무 이쁩니다. 동영상인데요. 여기가 저희가 보는 오두막입니다. 위층은 천층이 되어있네요. 저희는 2층에 묵었고요. 빨래 널던 할머니네요. 그리고 차고 같은데 우리 집에 딱 적용하고 싶은 돌잡이 날 잡아서 저렇게 한 거. 아, 저런 돌을 저렇게 붙이니까 이쁘네요. 그래서 인터넷도 쓰는 것 같고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. 30번이
얘는 우리 리옹에서 여기까지 우리 타고 온 캡처, 르노 자동차의 캡처. 저희가 렌트한 차량이고요.